맛집. 어. 맛집을 찾으러 왔어요, 경미선에. 아는 척 먼저 하셨어요? 예. 네, 맛집. 국내산 재료를 쓰기 때문에 맛있고 달고 매콤하고 황우선은 매콤한 게 최고 아닌가?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좋은 제품을 하고 뭔가 양심적으로 한다 뭐 이런 느낌들만 좋은 거 아니겠어요? 깐깐한 상인들의 추천으로 단속포 탁! 맛집을 찾아 주 PD 출동! 토박이들이 강력 추천한 오늘의 맛집 소문답게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오 느낌 좋아 제대로 찾아온 듯한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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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날이야 여기도 저기도 그야말로 만석이로구나 아니 대체 사람들을 이토록 끌어당기는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이란 말이오 그 이름만으로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고기 구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윤기 쫄쫄 흐르는 비주얼로 식객들을 유혹하니 그 모습에 어느 누가 당할 소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 싸먹어도 맛있으니 그야말로 폭풍 흡입 고기 맛은 입을 여쭤만 사르르 먹는 거지 아닙니까? 누구라도 이런 표현은 못 따라합니다 이거는 씹는 순간 육즙이 쫙쫙 나와서 맛있어요 그 매콤적인 붉은 자태 너도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소고기보다 이 맛집에 사람들을 끌어모은 진정한 효자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테이블마다 자리한 저 특배기 아하, 수상하다 수상해 7살부터 여기 와서 많이 먹었는데 이 집 국밥 진짜 짱이에요. 진짜 맛있어요. 아 이렇게 매운 것도 잘 먹어요? 나이 불문 식객들을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소고기 국밥. 오 짐승 자극. 개운하면서 진한 국물과 속까지 알찬 소고기 국밥 등장했다 하면 아예 몰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상은 마비요 식객들의 폭풍 숟가락질이 시작되니 아휴 그렇게 맛있어요 보통 국밥에 들어가는 거는 좀 뭐 질이 떨어지거나 그럴 텐데 여기에는 입에 넣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내가 고기를 먹었나 싶을 정도 그 정도예요? 지금 다 지금 이제